번씩 내일까지 영상 제작 계획은 작성해놓으세요. 내일까지 기획은 어떻게 쓰지? 썸마야, 이거 계속 하고 싶어? 다시 해봐. 그래, 저작물이 없어서 고민이라. 그림도 없고 음악도 없고 고대지 못해. 이용하라 파도 예산도 없고.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저작권법 제24조의 2. 쉽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저작물을 자유이용. 예쁜 글꼴이 필요한데 알맞은 것이 없으시다구요? 사진이 필요한데 저작권이 걱정되신다구요? 음원이 필요한데 저작권 때문에 고민되신다구요? 우리 마음 편히 저작물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있습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저작권법 제24조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고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단 1호부터 4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 중 국가가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해서 이용하도록 한 저작물, 1항 4호의 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저작물까지, 안 쓰면 손해. 여러분들이 성실히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저작물들 마음껏 자유이용하세요. 아,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서 자유이용하면 되겠구나. 잠깐,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저작물인지 아닌지 어디서 확인하는 거지? 이런 저작물들은 다 어딨고? 또 1호부터 4호까지는 안 된다고? 이건 또 뭔 소리야? 에휴, 못쓰겠네, 못쓰겠어. 낙심하지 마세요. 여기 있습니다. 잔뜩 있습니다. 이 공공누리 홈페이지에 있는 저작물들은 모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네 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것으로 공공저작물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에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렇구나. 공공누리 사이트 애용해야겠다. 혹시 준수한 가품권 없나? 저작물마다 적용되는 유형에 맞게 이용해준다면 간단히 해결. 이야, 공공누리 덕분에 확실하고 간편하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공공누리에 없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지? 공공누리에는 없지만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해당하는 저작물을 이용하실 때에는 번역, 편곡, 대작 이용이 가능하나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출처 표시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공유마당에도 공공기관 무료 개방 저작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권 만료, 기증, 자유이용 허락 저작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